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이입니다. 자, 3월 합평 공통문항 6개, 주요 문항 6개만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3월 합평 문제들을 지금 선생님이 해설하는 주요 문항 외의 비킬러까지 싹 분석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즌1의 개념을 잘 공부를 했을수록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까지 바닥까지 완전히 파내는 그런 문제가 출제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올 거고, 세 번째는 조건이 주어지는 어떤 그 표현이 이게 수능이나 평가원적으로 딱 매칭이 되진 않는다. 세 가지 느낌 정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아주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는 사실 없어요. 이제 일컷을 보니까 좀 낮긴 한데, 아마도 첫 시험이고 아직은 시험을 운영하는 그 낯섦, 거기서 오는 어떤 그 평균의 저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13번부터 풀어볼게요. 두 함수 fx가, fx 함수는 ab라는 두 개의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는 2차 함수이고, gx는 sin x 함수야. gx는 완벽히 아는 함수고 fx는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는, 그릴 수가 없는 2차 함수고, 단 x제곱이라는 2차항의 계수가 1인 걸로 봐서는 그래프 모양은 결정된 함수다 라는 거. 자, 이 두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은, 자, f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모양은 결정된 상태인데 위치는 모르겠고, 그리고 sin x는 기본 함수라서 그릴 수 있다. 자, 어떻게 출발을 할까 생각해 보면, 가 조건에서 약간 이게 선생님이 13번 문제를 풀면서 아, 이분들 왜 이렇게 이런 조건을 이렇게 줬을까, f의 미정계수를 구하게 하기 위한 그 g의 함수값의 조건, 이게 들어가면 sin의 a파이의 제곱이 1이 된다라는 건 sin a파이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그 말은 a가 2분의 1이거나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여야지만 1과 마이너스 1 나오기 때문에 2분의 1이거나 2분의 3이야 라고 하는 이런 아주 희한한 조건의 결부죠. F와 G에. 뭐 어쨌든 사인 값이 제곱하면 1 되는 그런 정의역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걸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나 조건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일 때 방정식 F of GX가 0이 되는 모든 해의 합이니까, 일단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건 최초 통과하는 이 x값이고, 그 x가 g를 통과해서 그 g라는 함수값이 다시 한번 f를 통과하는 거야. 그 f에 뭐가 들어가면 0이 되는지를 먼저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y값으로 하는 sin 함수의 x들을 찾아내면 그게 근일 텐데, 그 sin 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서 근들을 각각 구해라가 아니라 근의 합을 묻고 있는 것 같다. 결국 마무리는 직접 출제 범위에서 배웠던 sin 함수의 대칭성이고, 도구로 들어온 함수는 2차 함수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원 스텝. 사인 함수를 통과할 거야. y는 gx라는 사인 함수. 사인 함수의 기본. 파이 2파이. 자, 이 사인 함수의 정의역, 최초 정의역, 방정식이라고 하니까 그 x가 0에서 2파이까지므로 딱 한 주기를 그려놓고, 자, fx 함수는 뭔진 모르지만 모양은 결정된 함수예요. 모양은 x제곱과 똑같아. fx는 x제곱 플러스 어쩌고 하는 함수야. 자, 그런데 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으면, 그러면 f of gx가 0이 되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방정식은 f of gx가 0이 되는 x들인데, 이렇게 fx가 0이 되는 x가 없으면 여기가 없어? 그럼 근이 없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아닐 것 같고. 아니야. 그럼 x축을 좀 올려볼까? 이렇게. 자,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그러면 딱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값이 만약에 알파다라고 한다면 f의 알파가 0이 된다. f가 0이 되는 알파는 딱 하나고, 그러면 gx는 알파가 되는 x들의 합을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 알파가 딱 하나면 점진적으로 알파가 1부터 x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 알파가 1이라면 그때 나오는 근은 딱 2분의 파이 하나인데,
근대리 합이 2분의 3파이어야 되니까 1은 아닐 것 같고, 안쪽으로 더 땡겨서 내려봤더니 두 개가 나오네. 근데 그두 개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좌우 대칭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2분의 파이가 평균이어서 둘의 합은 파이가 될 거고, 근데 양수 하나가 나오면 알파가 양수라면 합이 파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음으로 내려와서 알파가 여기까지 왔어? 2분의 5파이를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까지 내려오면 이때 2분의 3파이를 대칭선으로 하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2분의 6파이, 그러니까 3파이가 되겠죠. 3파이까지 또 가면 안 되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네. 아니야. 됐죠? 자,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여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알파보다 베타가 크니까, 자, 위에서부터 알파, 베타, 알파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양수 베타 하나가 이렇게 있다면, 그렇다면 평균이 2분의 파이니까 그때 나오는 근은 x값 두 개인데 합이 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 중에 더큰 베타가 양수다라고 했을 때, 알파까지 양수라 할지라도 베타가 여기 있고 알파가 여기 있어. 둘다 양수야. 그러면 2분의 파이를 평균으로 하는 근이 토탈 4개가 나오는 거라 근의 합이 2파이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2분의 5파이가 돼야 되니까 둘다 양이면 안 되겠네. 이런 케이스 아니야. 둘다 음이면 어때? 둘다 음이면 2분의 3파이에 4배가 되니까 얼마가 돼? 6파이가 돼.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하나는 음에 있고 하나는 양에 있고 하나는 음에 있어. 베타는 여기 두자. 근데 알파는 여기가 아니라 하나 내려올까? 이렇게. 자, 두 번째 이렇게 내려오면 위에서 베타가 양수면 위에서 합이 파이가 나오고, 알파가 음수면 밑에서 합이 3파이가 나오니까 더하면 4파이가 돼서 이것도 아닌 거야. 오지라고 왜 말인 거지? 어디에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여기에 걸쳐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걸쳐지면 딱 여기. 여기. 얼마? 알파가 딱 마이너스 1. 그래서 근 하나는 2분의 3파이로 확정. 그래서 베타가 양수일 때두 근의 합이 파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2분의 3파이 해서 둘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나와야 된다. 즉, 더 작은 근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는 0보다 큰 값이야. 그리고 1보다는 작아라는 조건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 됐죠? 자, 이렇게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fx 함수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하나를 가질 거고, 나머지 하나의 인수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 케이스가 있는 거죠. 가장 첫 번째 가 조건에서 A가 2분의 1이거나 2분의 3이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선대칭선이 마이너스 2분의 A이기 때문에 fx식에서 1차항의 계수는 선대칭선을 주는 거잖아. 이제 2차 함수가 도형의 어떤 도구로서 2차 함수는 딱 선대칭을 갖추고 있는 함수니까 뭐 거의 도형급으로 대칭성과 연계해서 들어왔겠죠. 그리고 1차항의 계수인 그 A에 대한 케이스가 주어졌기 때문에 A값을 기준으로 대칭성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케이스, A가 2분의 1이라면, 그렇다면 A가 2분의 1이면 선대칭선은 마이너스 4분의 1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면 4분의 3만큼 더해져서 오른쪽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또 하나의 절편은 2분의 1이 돼. 그럼 괜찮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하나는 위에 있는 값이어야 되니, 베타 하나는 양수여야 되니까 이건 괜찮아. 근데 만약에 A가 2분의 3이면, A가 2분의 3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3까지의 간격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더해줘도 여전히 음수라서 둘다 음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 그래서 fx는 이렇게 확정. 자, 요게 진짜 fx 됐죠? 고로 f2값 계산해. 그러면 집어넣으면 2분의 9 나올 거예요. 그래도 되게 마무리까지 딱 보면 대칭성이 예쁘게 사용된, 네, 선대칭선이 이쁘게 사용된, 사인에서도 선대칭선을 사용하는데 fx에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1과 선대칭선의 반대편에 있는 값 하나는, 예, 음이면서 양이어야 돼라는 조건까지 반영해서 풀게 하면 꽤 괜찮은 13번은 그래도. 자, 그러면 14번 가볼게요. 자, 13번 출제 의도는 뭐였다? 사인 함수의 대칭성. 사인 함수의 대칭성. 간접 범위에서 들어온 2차 함수의 대칭성도 살짝 사용되는.